임금님! 아, 나 봉숭이 갖고 왔었어야 됐어. 잡았어? 어. 야, 나뭇가지 잡았어. 이거. 병만이 형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냥하러 막 뿔닭 잡으러 막 돌아다녀갖고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막 손이 떨려가지고 침을 못 쓸 정도로 막 손이 떨렸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이런 위기가 다시 한번 닥치면 안 되는데. 야, 발로 가자. 식구들이 이거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그래서 겨우 저기 헛스윙을 한 세 번 했다. 내가 어? 아, 장난 갖고 올 걸. 저 사극에 한 장면이었어. 그거 그 잡을 것 같은데 느낌이? 확실히 쓰는 거 없어. 야, 이렇게 해서 풀다 잡을 것 같으면 이거를 내려놓을까? 어? 차라리 다니면 안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우리 거리를 좀 줄게. 어디 가요? 이게 우리가 무서워 움직이면은 예민해가지고요. 다 막 날아가요. 야! 야! 그거 내려놓자, 그. 잠깐만, 야, 잠깐만. 잠깐만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가만히 있어 봐. 나 빛을, 아니, 잠깐만. 잠깐만. 서 조금, 되게 많아, 되게 많아. 무작이야? 철이 되게 많다. 야, 지금 버렸다 이거. 지금 못 써요 이제? 휘어져서 쏘면 위로 날아가지. 오늘 이거 잡으려고 내가 그렇게 엉덩이 하늘로 쳐들고 다니는데 결국에 밤에는 애들이, 안 되다가 때려잡았잖아. 이거 독침 안 쏘고 이게 독침으로 때려잡은 거 아니야 이거 지금. 정말로 루아 생존 시작과 함께 병만족을 가장 힘들게 했던 풀닭. 드디어 오늘 12시간이 넘는 긴 사투 끝에 비슷한 녀석을 잡았습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이 녀석은 풀닭이 아닌 붉은목 자고새. 언뜻 보면 풀닭 같은 이 녀석은 우리나라의 꿩, 메추라기와 비슷한 종으로 주로 덤불숲에 숨어 산다고 하는데요. 알고 보니 그동안 병만족이 쫓아다닌 게 풀닭 반, 이 녀석 반이었다는 것. 보기에도 연우새와 다른 통통한 살집. 벌써부터 그 맛이 기대되네요. 몽둥이 이걸 때려잡았어. 나는 발로 차서 잡고 형은 몽둥이를 때려잡고
우리 낮에 뭐한 거야? 이렇게 잘못 걸었어.